10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. 부산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제도약을 앞당길 수 있는 범국가적 과제로 조속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. 또 800만 동남권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사업이며 지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.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,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.